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에서 이제 황색으로 바뀌어요. 저기까지 한 100여 미터 남았나요? 황색으로 바뀌어서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옆에 트럭들도 서 있고요. 속도를 줄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황색에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죠? 이제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뒤에 사람 뭐 해요? 손가락 깎고? 뭐 하나 잘 보세요? 또. 손가락 길어요? 또, 네. 손바닥이 보이고 주먹이 살짝 보였어요? 또 뭐예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좀더 키워볼까요?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자꾸 손가락 뭐 하는 거야? 계속?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수화? 수화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예, 계속 그래요, 계속. 계속. 네. 그러다 이제 갑니다. 옆으로 와요. 옆으로 오더니, 슥, 보더니, 갑니다. 뒤에서 뭐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요, 쭉 가다가, 황색 신호로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멈췄는데, 내가 멈췄을 때, 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동그라미 속에 나오는 상대 모습.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네. 계속해서. 이분이요. 아니, 후방 영상이 웃겨요. 그러면서 뒤에서 막 손가락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황색 신호에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 하더니 그다음부터 뒤에 와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한참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왜 욕을 했을까요? 엄지손가락인가요? 아니면 제일 긴 손가락을 세운 건가요? 몇 살쯤 보이던가요? 덩치가 커 보이던가요? 상대가 질문자에 욕한 게 아니고 혼자서 독백. 혼자서 아이씨 발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의문입니다.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100m 전에 황색도로 바뀌었을 때 쌍라이트 없이 쌍라이트 켜지고 크락션만 빵빵 그러는 거예요. 번쩍번쩍을 하지 않고 그냥 빵빵 그래요, 빵빵. 그래서 빨리 가! 빨리 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빵빵! 황색이잖아, 빨리 가! 가! 100m 전에 황색이면 어떻게 서야죠. 근데 황색불에 빨리 가지 않고 브레이크 잡았다. 그래서 화가 난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화물차가 많은데 1차로에 또 다른 차가 있었나요? 1차로, 1차로는 못 가네요. 1차로는 못 가요. 1차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1차로는 포켓차로네요. 그러니까 내가 직진 1차로인데, 아니, 여기는 화물차도 있고, 나 때문에 못 가니까 화가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인가요? 세 번째 손가락인가요? 정확하게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양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주먹과 손을 이용해서 무슨 표현도 하고요. 룸미러에서는 잘 보여요. 입 모양도 이게 보여요. 블랙박스 영상 확대해서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일 만큼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몇 살쯤 보이던가요? 한 40대쯤 보였습니다. 덩치가 커 보이던가요? 아니, 저보다 작아 보였어요. 좀 말로 보이고요. 저는 좀 살집이 좀 있어요. 네, 근육이 좀 있어요. 저를 보시 그냥, 예. 제가 더 크니까 그냥 간게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자는 욕한 게 아니고 혼자 독백하듯이 손짓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동승자랑 얘기하거나 또는 누구랑 통화 중인 건가 생각을 하고 1분 동안 룸미러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저렇게 크락션이나 쌍라이트 없이 혼자 욕하는 걸 처음 접해서 벙쪄 있었어요. 근데 동승자 없더라고요. 계속 과격한 몸짓으로 욕설 같은 인명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제가 그대로 표현은 못하겠고요. 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과 손을 이용해서 뭐 욕하는 거. 그게 명백했어요. 양손과 팔뚝을 번갈아 1분 넘게 저한테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 녹색불이 들어오고 스탑앤고 때문에 제가 잠깐 한 1, 2초 걸리잖아요. 예. 걔가 이제 출발하려면 바로 출발 못하고 한 1, 2초. 그 순간에 클락션을 빵빵 하더니 급가속해서 제 옆으로서 그대로 가셨습니다. 글쎄요. 아,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혼자 연극 대사에 우는 거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오디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오디오 없이 상대의 모습 잠깐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손가락 두 개로.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로. 그 다음에는, 손과 주먹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입모양은 샬샬샬샬 하면서.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녹색불 이후, 저는 법인 차량으로 업무 중이었어요. 거래처와 약속 시간도 있고요. 그분이 그 정도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이면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따로 눈을 마주치거나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못본 척하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아마 제가 좀 체격이 좀 있어서 그냥 간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는 상대차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와서 나를 한번 쓱 보더니, 아이고, 급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가신 것 같답니다. 욕한 걸까요? 아니면 판토마임 한 걸까요?